우리가 하이힐병이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이힐을 신을 경우에 이 무지개반증이 잘 생깁니다. 제가 수술한 환자들도 대부분 여성들이 많았고 흔한 경우로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양말을 벗어서 발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무지개반증. 무지개반증에 대한 설명은 서동교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힘찬병원에서 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서동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지개반증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엄지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질병입니다. 휘면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신발에 닿아서 아프고 또 두 번째 발가락을 밀면서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피부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균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무릎, 골반, 허리까지 아플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와, 발이 아프다고 무릎, 허리까지 다 영향을 미치네요. 이 무지개반증이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원인이 뭡니까? 흔한 경우로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부모 중에 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양말을 벗어서 발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와 있고 안쪽이 빨갛게 부어 있다면 아, 내가 무지개반증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무지개반증, 이 병이 우리가 하이힐병이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별로 관계 없습니까? 무지개반증의 가장 큰 후천적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힐을 신을 경우에 이 무지개반증이 잘 생깁니다. 제가 수술한 환자들도 대부분 여성들이 많았고 내가 젊은 시절에 힐을 많이 신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무지개반증 이런 병 없습니까? 아, 청소년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아, 그래요? 예, 유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운동화만 신고 다니는데도 발이 붓고 아프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무지개반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수술도 하나요? 그런 어린애들? 보통 수술은 성장판이 다치고 나서 보통 18세, 20세 지나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무지개반증은 한번 발생을 하면 멈추질 않습니다. 수술 이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고 대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다든가 특수 제작된 깔창을 신는다든가 발이 휘지 않게 잡아주는 교정기를 낌으로써 증상을 완화하고 병의 진행을 좀 늦출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무지개반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게 됩니까? 이 무지개반증은 휜 정도와 증상의 정도, 아픈 정도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90도 정도 휘어도 안 아프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휘었다면 일단 무지개반증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통증과 불편함이 동반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치료가 또 수술이 필요한 무지개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도가 심하면 미용적 목적이라 교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여성분들은 발가락이 너무 못생기고 튀어나와서 수술을 원하시는 분도 많은데 물론 그렇게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결정하려 그러면 경험이 많은 의사가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동교 선생님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이 무지개반증은 수술하는 사람의 어떤 실력에도 많이 영향을 받고 또 옛날처럼 발등도 째고 발 안쪽도 째고 뭐 3개월 동안 깁스하고 그런 방법은 요즘은 쓰지 않고 한 군데만 째고 상처가 좀 적더라도 교정이 잘 되는 방법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나요? 피부에 궤양이 있다든가 걸음걸이에 불편하다든가 이 무지개반으로 인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도 변형이 생긴다면 제 생각에는 수술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고 심할수록 재발이 잘 됩니다. 어차피 수술을 해야 한다면 통증이 조금 적더라도 조금 일찍 하는 게 수술도 쉽고 재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0분, 30분 이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언제부터 보조기나 깁스 안 하고 그럴 수 있는지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샌들처럼 생긴 보조기를 신고 바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지나도 간단한 사무적인 업무는 볼 수 있을 정도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재발을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가 집에 가서 어떻게 잘 의사 발을 따르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100명 하면 1명 또는 0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발률이 적다고 서동교 선생님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지개반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발이라는 게 우리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무지개반증 뿐만 아니라 발에 대한 정보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겠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